예까지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. 해민서 의관 허임,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치료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나이다. 보자, 이 상태가 중하니까 이쪽으로.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지어른. 야, 별거 아니니까 이쪽으로. 아이고 어르신, 제발 허 의원님께 치료받게 해주십시오. 야, 이봐, 빨리 이쪽으로 간게. 저기 되었어. 다음. 저기 왜 다들 저 방으로 가려는 겁니까? 아까 못 보셨소? 허 의원님이 저 방으로 들어갔지 않소. 아니 그럼 혹 아까 그분이 그 유명한. 아이고, 저리 젊으신 분이. 소문 듣고 오셨구나. 아이고 예예. 예. 이놈이 지리산 자락서 짐승만 잡고 살다가 이제서 왔어요. 아유 멀리서 오셨네. 이참에 잘 새겨 들으시오. 의술은 나이가 아니오. 실력이오. 우리 허 의원님, 맥을 짚었다 하면 몸속 오장육부 기와 혈의 움직임이 화고 온그림 그듯이 저렇 끓여지는 것이. 심장이 심하는 심한데 신장의 신수가 허약해 서로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구나. 귀신같이 아픈 곳을 콕콕 짚어내는 재주는 기본이오. 다음으로 병자 몸을 슥 보기만 해도 침놀 혀자리가 꾹 껴있는 애교점 냉키로 콕콕 찍히는 뒤 거기다 단번에 정확히 팍! 찔렀다 멈췄다 다리 돌리고 우르 돌리고 뽑고 뽑고. 또 그 침노는 성필은 어찌나 정교하고 부드러운지 꼭 하기 우아하게 날개치 탐서 부리로 먹이를 콕콕 쪼는 것 같고. 결론적으로다, 허 의원님이 손댔다 하면 오래 걸릴 병도 빨리 낫고 다 죽어가던 병자도 벌떡 일어난다 이것이오. 아 근데 왜 여저 꼬레비 참봉이요? 방금 뭐라 했어? 아니 내 말은 그 훌륭한 의원님이 여직 10년이 되도록 거래 가지 못하고 만년 참봉을 하시는가 그것이 안타깝고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것은 고맙습니다 허 의원님. 아이고 아버지! 허 의원님! 허 의원님! 우리 허 의원님도 원정 나가시네.